대한해운당 2월 27일 재보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미동맹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공화당의 주자신 우리 유진효 위원장님께서 3.1절을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애국 국민들하고 우리 대한해운당 당원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고 계시는 동안에 출판 기념회가 부산 3월 5일 부산 3월 7일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구 국민과 동지들이 출판 기념회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문재인 씨는 운전자론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북핵 관련 운전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종전선언 뭐 얘기를 하고 우리 외국 국민들께서 미국에서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나 미국의 상하원 의회 또 정보기관 미국의 미군 핵심분들을 보면은 종전선언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종전선언은 그냥 평화 이꼬로 평화다 이런 등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국민들을 우리가 안보쇼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이 그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김희경 이 사람이 한겨레 출신이고 자부한 건 알지만은 대한민국의 주권,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주권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빠진 종전선, 이게 지금 종전이라는 게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그 종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김희겸이 그 정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종전선언은 가짜선언이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언론방송, 특히 좌파 언론방송들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가 온 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 안보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이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북한 핵을 공식화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경협자금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북핵 프로그램 없이 종전선언과 동시에 유엔 군사령부 폐지, 또 국방한계선 폐지, 주한미군 철수라는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 순서로 가고 있다. 거기에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인 이 친북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발을 맞추고 있다. 한심한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 핵은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핵 도와주고 개발을 도와주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핵에 대한 이 북핵 과정을 묵인해버리고 결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북핵을 인정하는 이 프로세스가 좌파 정권에 의해서 북한 핵이 인정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한 핵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책임은 좌파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북핵 폐기 없는 남북의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한다, CVID를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소규모 딜, 소규모 딜을 할 상이 온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북핵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 북핵 폐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북핵을 인정하는 과정,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북핵이 인정하면은 이 좌파 정권들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북한 핵을 버리고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옳았습니다. 불과 1년 9개월 만에 북한 핵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얘기했던 북핵 비핵화는 완전히 쇼였습니다. 국민을 김대중 대통령 때 속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속이고 문재인 씨도 국민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주최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는 2차 남북회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그중 이전 통신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해역에 북한을 탈출한 목선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시체로 일본 해역에 닿고 있고 그분들이 왜 사선을 넘었겠습니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독한 전 세계의 폐륜 반인권 단체 괴뢰 정권하고 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가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 가치가 빠진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미국 간의 회의가 열리든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그것은 미국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탈북자 중심의 대한애국당의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거기는 각 단체의 책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분들이 하소연하고 울분을 토하고 북한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어제는 많은 세계의 많은 뉴스에 언론 방송들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어설픈 안보쇼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는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 그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어떠한 좌파들의 공작이 있더라도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뜻을 같이 하는 미국의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미군, 또 미국 의회는 대한애국당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북핵 폐기 없는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없는
그러한 한반도를 위해서 전력 투쟁하겠습니다. 3.1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3.1절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100년 전 일제에 항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항거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정신을 도렷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대한애국당과 청와대 석방본부의 투쟁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시장경제를 침탈하는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고 투쟁입니다. 많은 잘못된 시장경제 침탈의 정책들, 원전 문제, 대북 600조 보존 문제 등등 많은, 뭐 지금은 4대강 보호를 철거하겠다는,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문제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잘못된 좌파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하셔야 됩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대로,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자분의 그 울분을, 또 택시 기사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의 울분, 원전 폐기에 따르는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울분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에서 총 권리합시다. 3월 1일 태극기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이 종북 좌파 세력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좌파들의 붉은 열차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믿고 있기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전쟁, 역사전쟁,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침탈이 너무나 크고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그럴 수 있으신 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3355 이 좌파 독재 정권에 항거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애국 태극기 국민들의 이 열화와 같은 수백만의 항거가 없으면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갑니다. 원전을 폐지하고 또 더 많은 이 시장경제를 폐지하는 정책, 최저임금 올리고 공무원 17만 8천 명 만들고 18만 7천 명 만들고 또 4대강 보호 철수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경협자금 수백조 퍼주고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딸들과 손자, 손녀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불복종 운동, 이 좌파 독재에 대한 항거 투쟁에 너와 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서울역에 3월 1일 1시까지 서울역에 오셔야 됩니다. 태극기의 중심 세력인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100만 이상의 태극기 국민이 모여서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좌파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힘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3.1절 행사를 북한과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3.1절을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김일성이 7살 때 3.1절이 벌어졌는데 북한 교과서에는 김일성이 3.1절에 참여해서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3.1절을 민중봉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민정수석, 정신없는
이 지금 블랙리스트의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은 100년 전 3.1절을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왜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지난 월요일 문재인 씨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하는 핵심의 그 중심은 어딥니까? 북한 정권을 만들었던 그 많은 친일파를 숙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 정권을 드러내는 것이 친일파 숙청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동격적인 체제 역사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아직도 언론 방송에 속으시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하고 최악의 민주주의 사회,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3.1절 집회에서 이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후에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옵니다.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입니다. 지금의 미친 폭주에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야당다운 야당, 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 침탈, 시장경제 침탈 세력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의 많은 실망이 있지만은 탄핵 실적을 껴안고 보수 대통합을 하려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무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일전에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달합니다.